이번 시간에는 Move Tool의 Auto Select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Auto Selection이 디폴트로 체크되는데 레이어를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한번 해제하고 Auto Select를 해제하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레이어 0을 현재 선택된 레이어 0을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레이어 0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그럼 이동됩니다. 이렇게 어딜 선택하고 들어가다 이동됩니다. 레이어 2를 이동시켜줄래? 그럼 여기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가 이동됩니다. 굳이 사과 여기 와서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고 뭐 아무 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동됩니다. 나 텍스트 이동시켜줄래? 그러면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그럼 텍스트가 이동됩니다. 이렇게 이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어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클릭 드래그 해주면 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셀렉트가 체크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얘가 체크됐을 때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면서 이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얘는 레이어 0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레이어 0이 즉 선택된 레이어가 이동됩니다. 그런데 이쪽 작은 사과, 이 작은 사과는 레이어 1에 있습니다. 얘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레이어 1이 선택되면서 이동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 텍스트 안에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텍스트보다도 그 위에 이미지 더 위쪽에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즉그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내용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면은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되면서 해당 레이어가 이동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일 여기가 꺼진 상태에서 그냥 참고 삼아서 레이어가 많이 있다. 레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 텍스트 레이어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이 텍스트 레이어를 대상으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레이어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커서가 위치한 곳에는 레이어 2 내용물도 있고 엔스타트 내용물도 있고 즉 엔스타트란 텍스트 그리고 레이어 0이라는 0에 있는 내용물도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레이어를 선택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여기 엔스타트를 클릭해준다.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가 이동됩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커서가 위치한 곳에 레이어 0하고 레이어 1이 중첩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어떤 거 레이어를 선택할 거냐, 레이어 1이냐, 레이어 0이냐, 레이어 1. 그럼 여기 레이어 1이 선택되고 이 상태에서 클릭 들어가면 이제 레이어 1 내용물이 이동됩니다. 이러한 옵션이 오토 셀렉트 옵션이 중간중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툴에서 제공되는데 이 옵션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확실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